하세가와 1대7이 타이거 전차입니다. 찌미리트 코팅 버전인데요. 찌미리트 코팅은 에드워드 애칭으로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의 아주 큰 삽질이었죠. 상대도 자기네들처럼 그런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무기가 아군의 전차에 달라붙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에 바르고 구구를 하는 과정을 전쟁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런 일을 했었는데 모형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재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 이렇게 1:72 스케일의 전차에 찌미리트 코팅을 표현하는 일은 뭐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애칭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해서 재현을 많이 했는데 아예 애칭 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이렇게 찍어낸 것 같습니다. 하세가와에서 사진이 포함된 킷은 항상 한정판이라서 이건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예전에 강남 모형인지 아니면 국내 모형 회사에서 하세가와의 이 72:1 시리즈 AFV들을 카피를 해서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에드워드 하면 지금 이제 완전 다른 킷도 나오긴 하지만 가구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애칭 업체라서 또 디테일 부품들도 많이 생산했고 또 같이 콜라보를 해서 찌미리트 코팅을 재현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곡선 부분은 아마 붙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